미래세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 계시는 이영원 이사님, 저희 3프로 TV 가족들에게는 또 처음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원입니다. 예. 아까 일찍부터 오셔서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녁 먹고 왔습니다. 네. 저는 저녁 못 먹고 왔는데. 아, 이제 시장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살 좀 빼려고요. 예. 네. 자, 오늘은 혁신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이라는 얘기는 네. 굉장히 많이 들리기도 하고 또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내에서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한 진짜 이게 정말 혁신기업이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투자 사례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해외 시장, 특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혁신과 관련해서 얘기되는 기업들, 뭐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뭐 어마어마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IPO 기준으로 회사가 처음 등록되고 난 다음에 네. 지금까지 뭐 주가 수익률 얼마 났나를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에 상장되는데 지금까지 1000배 올랐고요. 아. 아마존은 2000배 넘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000배 넘게 올랐어요, 지금까지. 상장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상장된 시점이 워낙 오래니까. 네. 무슨 뭐 꿈 같은 얘기겠거니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딜 잘라서 보더라도 그 와중에 10배 이상의 수익 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1000배, 2000배, 3000배씩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그 회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것.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혁신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른 주식 없어요? 상장 이후로 뭐 1000배, 2000배, 3000배? 1000배.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되나요? 글쎄요. 뭐 좀 그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찾아본다면 삼성전자 정도일 텐데 하이닉스나 뭐 그렇죠. 네이버 요즘 뭐 이런.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제가 좀 숫자를 잠깐 찾아봤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150배 이상. 그리고 카카오는 100배는 조금 안 됩니다. 근데 70배 이상 이렇게 주가가 야, 올랐고요. 참 많이 올랐다. 충분하게 이렇게 배부르겠다 싶었는데도 100배는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3000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다음부터 이제 네. 그 계산을 한 거고요. 하기야 그러니까, 상장하던 시점이 닷컴 그 버블 내지는 인기 많았던 때라 아마 그때 올라올 때도 꽤 시가총액 높아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 사실 네.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거는 80년대긴 하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 1997년에 상장을 했고요. 뭐 구글도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상장을 했고 했으니까 예. 테슬라는 최근에 뭐 오래되지 않았죠. 2010년 상장했는데 테슬라도 상장하고 100배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 그러니까 좀 일상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큰 수익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네. 그런 이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혁신을 뭘로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기업부터 한 번씩 분석을 해볼까요? 그 기업의 혁신. 글쎄요, 뭐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뭐 진짜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 어디냐. 네. 뭐 이제 이런 것도 계량해서 발표하는 곳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혁신을 계량할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데서 네. 이제 가장 혁신적인 기업. 그래서 1년에 50개씩 1등부터 50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해요. 네. 올해도 6월 달에 발표를 했었고 뭐 1등이 애플이었고요, 이번에. 뭐 알파벳이 2등, 아마존이 3등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거 보고 혁신 기업을 골라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혁신기업 그 골라내는 방법도 뭐 제가 자료 좀 찾아보니까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한 전 세계적으로 한 2,5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서 네. 이 순위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음 중 혁신기업 같은 곳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보면 한 십몇 년째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럴 거예요. 작년 2019년 네. 한 번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애플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 네. 그뭐 그러니까 애플이 혁신 기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제 그것만 보고 이 혁신 기업의 순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참고를 해서 투자해야겠구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우리가 더 친숙하게 잘 알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 회사의 CEO
CEO가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네. 그거를 현실화 시켜내는 능력. CEO의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죠. 예, 저 회사 혁신 기업일까 아닐까는. 그렇죠. 저 CEO를 보고 판단하는. 예. 그거 말고 사실 나머지는 어차피 다 뽑는 직원의 뭐 똑같은 가구에 같은 예. 건물에 뭐 뭐가 그렇죠. 다르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일 거고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좀 잠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일반적으로 애플 그러면 아이폰부터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그런 얘기 뭐 장선님이 했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의 주머니에서 아이폰이 튀어나오는 시점 네. 그게 이제 2007년이었으니까 그때를 많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정말 주목을 받을 만한 시점은 그보다 더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갖고 온 자료 그 장표 좀 잠깐 보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 장표 첫 번째 거. 예,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아이폰이 출시되는 시점보다도 더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 복귀했던 시점. 그러니까 이 회사가 70년대 예, 만들어졌다. 예. 86년에 쫓겨나고 97년에 복귀를 하거든요. 네. 저희 그림 아 이거보다 하나 앞에 있는 장표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화살표가 주가치의 그래프네요. 예, 화살표가 예. 세 번 표시가 돼 있는데 맨 앞에 표시된 화살표가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는 시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아이폰이 출시된 시점. 네. 세 번째가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시점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도 표시해놨습니다만 아이폰이 출시되고 지금까지 애플의 주가는 42배 올랐고 네.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고 나서는 뭐 거의 600배 이상 주가가 오른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시점이 애플은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점이라는 뜻일 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한국에 계속 있었으니까 저 시점에 애플 투자를 고려하지는 않았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좀 앞뒤로 찾아보면 정말 극적인 장면들 연출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게 된다고 그래갖고 제작진한테 잠깐 네. 좀 말씀드렸었던 게 그때 그 애플의 그 커머셜 그러니까 CF 광고 좀 예. 볼 수 있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맥킨토시 정도 팔던 애플 예 네.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그걸 방송에서 지금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래, 어떤 광고였어요? 좀 설명을 말로라도 예,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옛날 맥킨토시 팔던 시절의 애플 광고 예, Think 예. Different라고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던 예. 광고였고요. 그 광고는 어떻게 되냐면 흑백 화면으로 아인슈타인부터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아인슈타인, 뭐 존 레논, 무하마드 알리, 뭐 네. 간디 이런 사람들이 쫙 비춰지고요. 거기 이제 멘트가 쭉 나가는데 뭐 여기 미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이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라고도 얘기가 되고 반항하라고도 얘기가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그 용기를 갖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면서 이제 끝날 때 Think Different라는 말로 딱 표시가 되면서 끝나는 광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광고 역사상 제일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멋부리는 기업 이미지 광고 없었나 봐요.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거 흔한데. 그 광고를 보고 예. 그 또 동영상을 찾아보면 스티브 잡스가 그 광고에 대해서 자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처음 하는 그 장면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케팅의 본질이 뭐냐, 기업의 본질이 뭐냐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고 하나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애플이, 우리 맥킨토시가 경쟁 회사보다 CPU 성능이 얼마나 더 좋은지, 뭐 어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네. 이런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 그러면서 마치 나이키가 위대한 운동선수를 찬양하는 네. 그런 이미지 광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진짜 혁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네. 애플은 그렇게 할 거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광고를 하자라고 하고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 복귀하고 8주 만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뒤로 애플이 했던 일들을 보면 실제로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음악 시장을 완전히 바꿔놨었죠. 네. 그리고 아이폰을 출시를 하고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컴퓨터 이후 세대 세상을 이제 좀 열어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기존 문법하고 다르게 가고 네. 이런 모습들을 처음 보여준 게
그 당시 그러니까 복귀한 스티브 잡스가 그 혁신이 애플이라는 기업에 투영이 되고 그게 주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스 복귀 이후에 거의 650배 이상 주가 오르는 그런 모양을 통해서 구현이 됐었던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런 게 혁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면서 그리고 CEO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의 혁신이라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좀 다소간의 주가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장기적인 투자를 정말 계획하고 시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영원 이사님 그 당시로 돌아가면 어디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이 회사는 좀 혁신 기업인 것 같은데 당시의 시가총액이나 뭐 이런 거 봐서는 판단이 안 들었을 거고 대개는 그게 CEO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인가 봅니다. 예, 제가 독특한 CEO 내지는 말씀드리려는 순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 애플 뒷얘기를 조금 이제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애플 마저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그 준비한 자료 한 페이지 더 넘겨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스티브 잡스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이 2011년에 이제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 회사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CEO를 물려받으셨던 분이 팀쿡. 네. 근데 그 팀쿡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말하긴 좀 뭐하긴 한데 팀쿡 체제에서부터 발표됐던 아이폰이 아이폰 5부터 발표가 됐어요. 교감 선생님 같아요. 예. 그리고 항상 그 발표될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이번엔 혁신이 없네. 예. 네. 혁신이 없네. 똑같네. 예. 뭐. 계속 그 얘기 들었었던 예. 거죠. 뭐 그런데도 주가는 그럭저럭 오르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럭저럭도 아니고 네. 스티브 잡스 사후에도 주가 10배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팀 쿡에게서 그런 혁신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지금 저기 보여드리는 저 화면의 그림을 통해서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그림이 뭔데요? 왼쪽에 저게 있는... 날짜가 작년 3월 25일이죠. 네. 예, 전날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처음 발표가 됐고요. 그걸 예. 소개하는 그 쇼에서 팀 쿡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제 살짝 포옹을 하면서 네. 저 눈물 흘리는 장면이에요. 팀 쿡이 눈물을 살짝 왜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참 저는 저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혁신이 없다고 비아냥의 대상이었던 팀 쿡이 뭔가 새로운 사고를 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 저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요. 네. 저 바로 1, 2주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5G망이 개통이 되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최초의 5G가 상용화된 전화기가 네. 나오는 예. 시점인 거죠. 사실 핸드폰 시장에서 애플하고 삼성전자 경쟁을 하고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경쟁을 하는 동안에 2월 달에는 폴더폰을 내놓고 그다음에 5G 폰을 내놓고 근데 애플은 물론 이제 그 제품 출시 시기가 이제 9월 10월이긴 하지만 3월 달에 뜬금없이 TV 플러스를 출시했다는 거죠. 이 TV 플러스가 어떤 서비스예요?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같은 거. 예, 디즈니 플러스. 한 달에 얼마 내면 예. 재밌는 거 다. 예. 그리고 이날 이거 발표를 하는 이 행사장에 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나오고 뭐 리즈 위더스푼도 나오고 뭐 여러 명이 나와서 네. 자기네가 만든 혹은 출연한 프로그램이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만든 다큐멘터리도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만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가고 팀 쿡이 다시 나오는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게 그냥 일상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팀 쿡이 정말 평생의 칼을 갈고 준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었고 그래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예. 것 같다. 그걸 5G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5G라는 테크놀로지가 네. 상용화되고 그거를 쓸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서 제품을 출시한 건 삼성인데 네. 애플은 다른 방향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5G 시대에? 예, 5G 시대에 정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뭘까? 예. 더 빠른 통신망, 더 좋은
빠르고 대용량의 통신이 가능한 그 통신망을 통해서 네.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뭘까? 음흠. 결국은 더 높은 질의 컨텐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텐츠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거 하려면 5G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4G망보다도 더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러니까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끊김없이 그리고 더 여러 가지 입체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데 아무튼 그 사실 지금 LTE 혹은 초고속 통신망 그 사회에서 네. 넷플릭스가 돈을 벌었던 것처럼 결국은 컨텐츠 시장이 네. 기기 시장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최종적인 형태를 누가 잡게 될 것인가라는 싸움을 할 때 애플이 거기 발을 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플은 5G의 킬러 앱이 결국은 컨텐츠 있다고 본 게 컨텐츠라고 본 거다. 예. 근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여쭙고 싶어서요. 5G가 지금 아직도 킬러 앱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G를 할 거냐 말 거냐도 아마 통신회사도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 자꾸 투자가 늦춰지기도 하고. 그런데 애플은 콘텐츠라면 4세대 LTE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거를 넘어가는 이제 콘텐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죠. 저도 5G 통신망이 필요로 예, 할 수밖에 예. 없는. 네. 그게 정확하게 못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날 발표한 게 보면 TV 플러스만 발표한 게 아니고 네. 아케이드라는 서비스도 발표를 했는데 그건 게임 콘텐츠예요. 네. 게임을 그 서비스한 플랫폼, 그리고 뉴스 플러스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5G망에 실려야 될 콘텐츠를 선점하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고 물론 네. 경쟁자가 있습니다. 디즈니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준비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가 그 준비를 끝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인물을 내 옆에 세워서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걸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5G가 실제로 구동이 되는 애플 핸드폰은 이제 올해 가을에 뭐 한두 달 있다가 10월 달인가요? 아마 이제 선보이게 될 것 같은데 애플에서?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위해서 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궁금하죠. 게 아닌가. 아.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저 3월 25일 이후에요. 네. 3월 25일 날 애플 주가가 그날 얼마였었냐면 185불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참 떨어져 있을 때죠, 또. 아니요, 작년. 아, 작년? 네네. 예, 작년 예. 1년, 예. 지금 1년 4개월 전이죠. 예. 185불이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458, 뭐 460불 뭐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배 반 올랐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5G 핸드폰을 먼저 내놨던 삼성전자 주가는 20% 조금 넘게 올랐고 그러니까 최근에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플 주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시면 네. 서비스 쪽 매출 비중이 자꾸 늘어간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그 애플 그 지난번에 나왔던 그 핸드폰 네. 10S, 뭐 10R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뭐 매출 볼륨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뭐 그 얘기 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뒤에 숨은 부분은 팀 쿡이라는 사람의 혁신 이런 게 애플에 반영된 게 아닐까 좀 그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뭐 예를 들면 너무 유명한 테슬라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 쏘아올리는 것만 봐도 주가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혁신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능력 이런 알겠어요. 것들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다. 혁신 스토리를 사고 있다 시장은. 예, 예. 그리고 그럴 거예요. 예, 예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앞에 있는 장표도 좀 보여주시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저 CEO하고 비교해서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까지 CEO가 3명이었어요. 네. 예. 원래 빌 게이츠, 그다음에 스티브 발머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네. CEO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티아 나델라가 지금 현재 CEO인데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발머 시기에 네. 주가가 옆으로 기었죠. 저 그러네요.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길거든요. 15년 14년. 동안 예. 오히려 주가는 마이너스 8%. 예,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것만 보고 나면 저 숫자만 보면 스티브 발머라는 저 경영자가 네. 굉장히 좀 능력 없는 그런 인물인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저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에 같이 합류했던 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네. 하버드에서 최우등 졸업하신 분이기도 하고 뭐 워낙 열정적이고 막 그 유명한 장면도 되게 많은 분인데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기존에 그 앞에 빌 게이츠가 만들어놨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왕국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요. 네. 근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했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뀌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가 져서 네. 내 거를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컸던 게 모바일 시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아이폰과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새로운 모바일의 그 OS를 장악을 하고 세계를 뒤집어 놓는 동안에 네. 아무것도 못하다가 노키아 핸드폰을 인수하는 그런 실수도 이제 범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MSN 같은 서비스는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일을 겪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네. 경쟁자들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여기에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좀 부족했던 이제 그런 CEO였다고 한다면 그 뒤에 2014년에 갑자기 등장한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은 처음 나올 때부터 클라우드를 들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래서 그 노키아의 핸드폰 사업부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그 클라우드는 아마존이 먼저 하고 있었던 시기인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사실은 클라우드의 그 하드웨어 부분.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 붙어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죠.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예요.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한 세트당 얼마 돈 주고 사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판매 방식이 바뀌었죠. 네,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네, 네. 클라우드에 얹어서 내려받아 쓰는 걸로 예.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군을 다 클라우드화하고 그리고 그걸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하게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뀌는 거죠. 극적으로. 불법 복제가 어려워졌나 봐요. 그러고 나서. 글쎄요. 그러니까 스티브 발머는 불법 복제하고 싸웠어요. 그 15년 동안 그걸 예. 싸우다 예. 고생하다 갔죠. 예. 예. 근데 사티아 나델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또 그 아키텍처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을 하면서 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오피스 같은 경우가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가고 iOS에서도 돌아가고 뭐 다른 어떤 운영체계에서도 돌아가게 네. 그리고 심지어 얘네 그 애저 클라우드에는 애저 클라우드를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꼭 윈도우를 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어떤 걸 갖다 쓰더라도 공간을 허락해주는 굉장히 그 유연한 전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앞하고 그 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겉에서 보기엔 비슷하지만 회사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런 주가의 뭐 성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굉장히 거창한 블루프린트만 갖고 실현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예. 시장에 그게 그 충분한 소구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기대하고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커질 거고요. 뭐 지금은 누구나 행복해하지만 테슬라의 작년 10월 이전 모습을 보면 항상 될 듯 안 되는 네. 그래서 실망을 계속 반복시켰었던 그런 모습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볼 수 그런 걸 보면 항상 지나고 나면 아 저게 혁신이었구나라는 예.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게 항상 우리의 고민거리죠. 그렇죠. 근데 저희 채팅창에서도 아마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라는 분들이 꽤 있는데 하나만 질문을 좀 대신 전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그 애플 플러스 TV? TV 플러스. TV 플러스? 그건 그냥 넷플릭스 아니냐. 네네. 그게 뭐 그리 혁신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던 애플이었어요. 네. 안 하고 있던 애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아까 3월 25일 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저 서비스가 시작된 건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네. 10월에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그때 같이 그렇죠. 시작을 했어요. 예, 예. 네. 디즈니 플러스는 성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가입자 수가 뭐 6천만 명 뭐 이런 정도 지금 그 일단 숫자도 모았고 네. 히트작도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애플 TV 플러스에서는 모닝쇼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드라마 네. 그거 빼놓고는 그다지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쪽 관계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 애플이 시작했다는 것 그다음에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콘텐츠 전쟁이라면 예, 이 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렸었던 5G 시대가 이제 열리고 네. 그 기계를
아직 애플은 내놓지도 않았어요. 미국엔 그 망도 제대로 다 깔려 있지 않은 상태고 이거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이 그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혁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때가 아니라 이 방향이라는 것을 방향을 설정하고 뭔가 힌트 하나 던져놓은 것이다. 예, 예.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무슨 혁신이 들어있지 우리가 한 4, 5년 후에 다시 그렇죠. 예.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그때 그 애플 플러스 TV 그게 이거였네요 하는 때가 온다면 그게 뭘까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뭐 그분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궁금해. 왜 눈물 났어요?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마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요 다음 페이지에 그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마존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그 훌륭한 CEO가 아직 살아 있고 현업에서 뛰고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나오는 게 비전이잖아요. 아마존의 비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그 고객 중심적인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가 되기 위하여. 예. 그리고 뭐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것. 예. 이 아마존 비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초지일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 CEO의 리더십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도전받은 적도 없고 네. 저거를 그대로 관철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면 저런 그림 뭐 저게 이제 보통 그 냅킨 스케치라고 해가지고 네. 저런 거 많더라고요. 뭐 페이스북도 뭐 무슨 냅킨 스케치가 있다고 그러고. 근데 저기 보시면 그 성장이라고 하는 그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옆으로 삐져 나온 선이 로어 코스트 스트럭처 저비용 구조, 네. 그다음에 낮은 가격,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많이 오겠고 경험으로 트래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많은 셀러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 네. 그 고객의 선택을 받고 이런 구조로 계속 돌아간다. 네. 근데 저 그림에 제일 중요한 건 프로핏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처음에 회사 설립되고 고객 중심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뒤로 네. 영업 전략을 피는 어떤 과정에서도 이윤 추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고객한테 경쟁력 있게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회사를 가겠다. 네. 이게 초지일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 사진에 그 오른쪽 그 옆에 사진 보시면 그 대머리 제프 베조스가 기대고 네. 있는 책상이 저게 도어데스크라고. 아 저게 초창기에 사업 시작할 때 예, 본인이 직접 문짝, 만든. 예 뜯어서. 근데 저거를 그 아마존에 입사를 하는 모든 직원들한테 저 책상을 다 준대요. 아마존 직원들은 네. 저기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뭐 PC를 올려놓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튼 책상은 누구에게나 저게 이제 주어진다고 하는데. 저게 문고리 들어가는데 구멍도 뚫려 있어서. 커피컵 딱 올려놓으면 딱 맞다고. 아, 그렇겠네요. 예, 예. 네. 아무튼, 그, 이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혁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아까 그 CEO라는 그 지점에서 맞춰서 네.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 같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비전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현실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 제프 베조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물론 트러블도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제 그런 구석들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예. 그 과거에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처럼 존경받지는 못할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스티브 잡스 사후에 첫째, 둘째를 이제 다투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흥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저도 같이 들으면서 느낀 바도 많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시려는 말씀의 주제를 굳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뼈대를 찾아서 가보면 혁신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혁신 기업이 오늘 사례로 들어주신 걸 보면 대개는 미국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 굳이 안 찾으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찾다 보니 미국 기업이었을 텐데 앞으로도 미국에서 주로 또는 미국에서만 나올까요? 그렇다면 뭐, 이유가 뭘까요?
꼭 그럴 것이다라고 제가 단정할 이유도 없고 뭐 근거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런 사례들은 이쪽에서 많이 그 찾아졌다는 건 네, 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뭐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화가 겹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봤던 모든 사례에 기업인들이 뭐 예를 들면 2세 경영인은 없잖아요. 본인이 창업하고 본인의 비전을 자기의 네. 혁신을 현실로 투영시키고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고 네. 이제 이런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도전적이고 뭐 그런 곳에서 가장 혁신적인 결과 기업들도 나올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거가 좀 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우리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면 근접해가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중국의 무슨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그러니까 창업한 알겠어요. 창업주가 창업주가 예, 예. 어떤 비전을 건재한 가지고 건재한 게 예. 필수 요건이다. 예, 그 꼭 창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네. 그 CEO의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풍토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는 이런 기업들도 알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예. 예. 다음 기회에는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모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좋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영원 이사님께서 네. 다음번에는 그 혁신의 토대, 혁신의 토양, 조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상하게 크고 나면 항상 미국 기업이고 저 친구들 혁신이네 싶으면 미국인이고 한 것은 어떤 차이일까? 과연 그게 이제 시장이 크고 그냥 1등 국가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이기 때문일까는 저는 제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이영원 이사께서 조금만 고민을 더 해주셔서 한번 그걸 그 주제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재미있고 인사이트풀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혁신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도 해외 주식,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시선을 던져야 할 것 같다는 주제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의 이영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 30분이 금방 갔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